네, 절기 입추인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에는 1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곳곳으로 기습적인 소나기도 잦겠습니다. 날씨 클릭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전세혁 캐스터, 오늘이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추인데 여전히 찜통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셈이지만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여서 우산 하나는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도 무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7.2도로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열흘 이상 밤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밖에 제주 27.7도, 전주도 26.7도로 25도로 훌쩍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수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에도 2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체감온도는 35도로 웃돌며 무더울 텐데요.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낮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시는 등 온열질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3도, 강릉이 34도 예상되고요. 창원이 35도, 부리에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요즘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함께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잦은데요. 오늘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최대 40에서 60mm 정도고 특히 경북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출근길 안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클릭이었습니다.